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니. 내 눈을 좀 감겨주라. 우리가 인연이 여기까지였던 거라 생각하지 말았지. 너도 생각하지 말고 살았지. 제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가 또 공황장애가 지금 갑자기 심해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원인이 뭔지 궁금도 하고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이런 증상들은 어느 정도 드셨어요? 지금 제가 한 10년 동안 아이를 육아를 하고 있는 것도 이유도 하나이기도 하지만 잠을 3시간, 4시간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수면 부족이 제일 힘드신 거고. 네, 그리고 몸에 뭐 아프거나 이런 건 없어요? 왼쪽, 아니 오른쪽이 가끔 한 번씩 저리고 마비 같은 증상도 있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모르겠다라는 건가요? 네. 이상 없다? 네. 저리거나 그런데 둘째 안고 둘째랑 안고 가다가 이제 무릎 연골이 찢어졌었어요. 왜요? 넘어져가지고 여기 양쪽에 다 수술하고 무릎 꿇는 건 못하고 점집을 갔는데요. 신임서를 보러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신을 받아야 한다. 네가 안 받으면 자식한테 대물림이 된다. 그 얘기를 10곳 가면은 9곳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전주에서 이제 점을 봤는데 거기는 안 찌기도 전에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신 테스트를 받아보자고 또 최근에 신현우세 보러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천문이 열려 있고 뭐 나중에 이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아플 거 아니죠. 애들이 너무 아프니까. 애들이 지금 돌도 안 되는 애기가 있어요. 제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애들인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들었고 가장 큰 이유는 애들 때문에 만약 혼자였다면 어떻게든 헤쳐나갈 때 애들이 있으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이제 만약에 오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조금 키워놓고 하면 안 되겠고. 네.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신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응. 왜 이래 어두워, 집이? 네. 아,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뽁뽁이를 붙였어요, 어둡게. 어두우면 음침한 기분이 많이 들지. 이야, 이게 뭐냐? 애들이. 어. 안 치웠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정리 정돈이 안 돼. 신기가 다글다글하다고 하면서 왜 이러고 살아? 와, 전부 다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놓고 살아? 이렇게 하지 마. 애기들한테도 별로 안 좋아. 네, 다 떼어내겠습니다. 양기가 있어도 지금 부족한 판에 왜 이렇게 음기를 가득하게 해놓고 너는 이길 수 있지만 애기들이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기들이 이길 수 없는 그 기운을 네가 다 액바지로 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우리가 영적 예찰을 했을 때 제자인 거는 맞아. 맞지만 전부 다 식구들이 다 신감이야. 애기들까지. 그래서 이거를 인업이라 그러고 업군이라 그러거든. 시집이란 걸 와서 아이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놓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합쳐지니까 그 군이 너무 세지는 거야. 그래서 너하고 대립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 애기들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너는 그걸 피드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 그리고 애기는 내가 보니까 계획하에 난 아이들은 둘째까지는 계획해서 난 것 같고 네. 셋째는 좀 생각을 해보고 너희들이 네. 난 것 같고 맞아요. 넷째는 그냥 네. 자연적으로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놓은 것 같아. 아, 안 낳는 게 어떨까? 세 명도 있는데. 유산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애기를 낳으려고 했는데 그 애가 잘못됐어요. 심장이 멈추는 바람에. 근데 어떻게 또 생겨가지고 그 어영부영 하다가 놓게 된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얘도 잘못될까봐 너희가 아, 이걸 낳지 말까 낳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삼신의 태반부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저 아이를 놓고는 몸으로 엄마가 많이 치는 형국인 거라. 그리고 이 집에는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위에 있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니한테 들어오는 건 여운신 여자 타살 같은 자살이고 자살 같은 타살 기운이 딱 들어오면서 저희 아버지 쪽에 고모분들이 두 분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지금 모시고 있는 건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고모가 절을 운영하시다가 거기서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되셨을까? 그 법당 그 절에서 좀 자살. 고모가 그 일이 있기 전에 너희가 이 삼신을 배태했을 때 아이를 가졌을 때 상문이 들었어. 네. 상문. 둘째 가졌을 때. 누군데? 죽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청춘 홍가 하나, 그다음에 고모자 하나, 그다음 태아령 하나, 네. 그리고 너희 친정열에 해먹었던 할머니. 고모가 지금 없으니까 네. 물어볼 순 없어도 고모도 친정열에서 해먹었던 할머니 그 줄을 받은 것 같아. 저희 고모 쪽에 아버지 쪽에는 지금 고모 한 분 더 계신데 그 고모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안에 고모가 둘이나 다 무속인을 가면서 너희 이시 가정을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놨다라는 건 이해가 안 간다. 보통 요즘 유튜브에서 외가의 외주를 받는 경우 아니 외가주를 받는 경우 아니면 친정열애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 네 같은 경우에는 이시를 이시 가정의 이시 명당이지만 너희 신랑의 이시를 위하지 않고 너희 친정을 위한다면 너 또한 고모랑 똑같다라는 얘기. 근데 고모는 시집을 분명히 박씨나 뭐 김씨한테 갔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너희 집 친정 이시를 모셨는데 둘 다가 근데 왜 너희 이시집이 안 되냐는 얘기다. 말하자면. 그러니 이시가정에는 모셨다고나 하나 신의 부리를 제대로 못 찾으니 신에서 제자들을 다 쳐서 죽였다 해도 과언은 아닌 거라. 그래서 너한테 이시가정 이시명당의 신명을 알고 업으로 잘 다독거려서 이 아이들을 직업으로 학업으로 영업으로 자기 먹을록 입을록을 가져가라고 신의 벌전은 닦아서 잠을 재우고 너한테 들어오는 애기 동자 선녀들을 잘 찾아서 이 아이들을 위아더 월드 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아가라고. 너한테 계속적으로 꿈에 선몽 주고 자몽 주고 예감 주고 육감 주고 하는데 사실 그 좋은 기운만 가지고 니한테 도와주면 다행인데 자살고 오늘 청춘 가고 마이키 죽은 이것들이 판단이 안 나고 무더기로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살을 맞을 것 같으니까 본인이 굉장히 불안한 거야 지금. 무슨 소리만 조금만 나도 더 그닥 예민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소리에도 애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일어나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자다가 애기들이 어떻게 될까 봐. 그게 신랑집 이시 가정에 자석을 못 놨던 무지 할머니가 제일 먼저 와서 눈물 짓고 새끼 새끼 내 새끼야 불쌍한 새끼들 어찌 될까 봐 바람 불면 날아갈까 어떻게 할까 싶어서 엄청나게 많이 낀다고 그래야 되나. 많이 이렇게 내 강아지들이라고 많이 끼는 거야. 슈퍼를 가도 불안하고
어찌 해도 불안하고, 어. 어. 어떻게 잘못될까 불안하고. 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조상 할머니가 그래도 자식 달라고 장독대에 물돈을 엄청나게 많이 빌었던 그 할머니가 새끼 잘 지키라고 인도 국명으로 왔고. 근데 이걸 판단을 해도 네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몇 년 있다가 또 몸이 아프고 몇 년 있다가 또 몸이 아프면서 같은 걸 계속 반복이 온다. 그러면서 이 허주들이, 이 조상들이 유혹을 많이 할 거라고. 결국에는 이래서 몇 년 뒤에 보면 신을 받아놓고 있는데 제대로 해먹느냐 못 해먹는다. 그래서 일단은 신은 위하고 가야 되고, 알아야 되고, 벌전이 있다면 벗겨야 되고, 그 다음에 신랑집 이식 과정에서 주는 이 업권을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괜찮아. 응, 괜찮아. 아, 예. 아우 목이야.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오늘 날이 들었으니 어깨도 너무 무겁고, 가슴도 답답하고, 입이 있어도 할 말을 못하고, 이 속가슴이 숨이 콱 막히는 것처럼 답답하다. 오늘 날이 들었으니, 야야, 그래, 이시가정에 고모자. 너가 외가부리로, 너가 친가로 고모자. 내가 왔다. 표를 못 내겠지만 말로는 내가 풀자고 왔다. 이 대들보에다가 이 신당이 있으면 이 대들보에다 목을 메고 죽은 내가 되고, 예. 오늘날에 그런 여기가 꽉 막혀갖고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어. 내가 부처님을 위한답시고 산 좋고 물 좋은데 터를 잡아서 들어갔다마는, 예. 목신에 내가 걸리고 그 절을 지으면서, 예. 철물 마적에 내가 치이고 인간한테 치이고 돈에 치이고 이렇게 살기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들 우리 이시가정 친정열에 이불이 줄을 한번 잡아보려고. 나도 이만큼 열심히 했었으나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래 내 거라 이름 짓고 들어앉아 있으니 내 조상도 내가 천도를 시켜서 올려놨던 형국이고, 그러니 내 조상도 묶이고 나도 묶이고 오갈 데가 없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내려앉고 양주 어깨에다 이렇게 턱 앉아서 꽃 대신 내가 되고 풀림 대신 내가 되고 말명 대신 내가 되고, 예.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언니 아이고 아이고, 이 불쌍하기. 어떻게 너는 나하고 비슷하게 사주 벌쩍다 신랑 덕도 없니. 내 죄를 내가 닦아서 갈 테니 그런 줄 알았는데 울지 마. 울지 마. 이렇게 네가 나를 부러줄 줄 몰랐다고. 잘 살아라. 서른 넘어야 한다. 절대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알았다 알았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 이만큼 닦아서 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세요.
아휴. 야, 난 술 한 잔 먹었다. 응? 왜 먹었어? 자기가 너무 힘들었어. 남자한테 말임받고 새끼들이랑 살라니까 너무 힘들었어. 이것도 내 지적이겠니? 어? 너무 힘들었다고. 몰라서 미안해. 내가 우울증에 있어도, 우울증에 걸렸어도 너희들 만나면 웃고 얘기하고 그냥 힘들다 했지. 요즘 세상에, 이 젊은 세상에 누가 두드려 먹고 살아? 응.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혼을 하고, 그것도 이혼 안 해주려는 거. 힘들게 내가 이혼을 하고 새끼들 데리고 먹고 사니라고 나왔는데 돈 벌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다. 맞아요. 되게 힘들어했어. 술을 먹고는 저 밖에서 나를 부르네. 그만 살자고. 그래서 내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네. 네. 맞아요. 이 친구가 머리도 터지고 사지도 다 터졌나? 꺾였나? 다. 몸 전체가 다 없었는데. 온 몸이. 나중에 정신 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정신 들면 이미 이제 떨어지는데 머리로 안 떨어지고 살려고 엉덩이로 떨어져가지고. 다 깨지고. 네. 다 으스러졌네, 몸 전체가. 온몸이 머리도 깨지고 온 팔다리도 깨지고. 이 친구도 삭삭하고 연삭하고 네. 좋은 친구였다. 네. 근데 자기 속을 너희들한테 풀다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 지적이 아니었다고. 뭔가 씌었다고. 씌어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술을 한 잔 먹고 확 홀려서 뛰어내렸다 해야 되나? 근데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도 아까 니처럼 그래 살려고 했고 그 순간에 정신이 들었는데 이미 나는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애들 잘 키워보자고 우리끼리 애들 낳아가지고 엄청 예뻤어 그 친구가. 잘 키워보고 우리끼리라도 의지하고 살자고 형제처럼 살자고 우리가 그랬건만은 내가 약속을 못 지키고 가서 미안하다. 내 눈을 좀 감겨주라. 좋은 데 가라고. 너무 춥고 너무 아프고 너무 배가 고프고 그런다 고맙다.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아이를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을 때 내가 몇 번 만졌더니 그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병원에 원인 모르게 병원에 몇 번 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일 먼저 다른 조상이기 이전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전화 니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아픈 건 머리, 뒤통수, 그 다음에 어깨, 허리, 엉치 아팠던 거 다 닦아갈 테니 너도 생각하지 말고 살아, 알았지? 아이고, 예. 나는 이 너희 신랑 집에 이민준이, 네. 여기에 증조열의 할머니, 네.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가 두 분이시다. 한 분이 무자 할머니로 들었으니 내가 자식이 없어서 공을 닦고 이 자식을 한번 낳아보려고 엄청나게 장독대에 물 떠놓고 많이 빌었다. 그래서 네가 새끼에 꼽히고 여유만 된다면 더 놓고 싶은 게 니다. 그래서 너한테 바람결에 구름결에 가서 방울도 한번 턱 줘보고 부채도 한번 턱 줘보고 무감인가 신감인가 한번 턱 줘보고 새끼 한번 닦아보고 새끼 한번 지켜보라고. 내가 못다 했던 이 원정 누구랑? 너가 친정열의 이씨 할머니, 외가의 외할머니. 무슨 말인지 알겠나? 외가의 외할머니. 너가 외가 쪽의 할머니. 아이고 허리가 아파 죽겠네. 너가 고모한테 가서도 무당하자고 내가 그랬고 저쪽 고모한테 가서도 내가 무당하자고 내가 그랬고
전현들이 하나는 죽고 하나는 안 되니 나도 내 원정 좀 풀어보자고 너한테 와서 계속 애고망할 년들 애고망할 년들 내가 오늘 꽃이라도 달고 아이고 점술 대신 내가 되고 천안 끝에 앉아서 휘 말명부리 할매 내가 되고 약손으로 만져서 낫게 하고 체하면 체 내리고 그러니 내가 단골내지 뭐가 단골내냐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래서 어떤 데는 네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여기 등짝 네. 여기 불에지어 끈 네. 있는데 여기가 막 난도질을 한 번씩 하는 것 같아 등이 아파서 어떤 데는 애를 안다가도 놓고 놓다가도 앉고 그래갖고 지가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살라면 해 누워봐라 네가 허리 아플 때 어떻게 하는가 등짝이 아플 때 네. 어떻게 하는가 엎어져요 내가 얘한테 가면 얘가 그런다오 아유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하고 눕던가 이러고 누워 이러고 누우면 하은이하고 하랑이가 와서 엄마 어쩌고 다짜고 어쩌고 다짜고 둘이 끼고 이러고 누웠다 네. 아유 아이고 안끄라야 뭐 신이 별거냐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계속 내가 해먹던 무당이다 보니 너를 데리고 집에서 구슬해보자 이래 해보자 궁금증을 계속 줬단 말이야 어? 너가 이시가정에 친정열에 단골래 할매 해먹었던 할매 그런데 너가 이시가정에 본주래 네. 아버지 본주래도 아까 여기 이랬잖아 해먹던 할매 여기도 같이 들어와가지고 해먹고 그 다음에 너희 신랑 집에는 무자 할매 그러니까 이 삼파전이 들어왔는 거라 무슨 말인지 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다 풀자고 들었었고 그래서 오늘 그거 줄을 싹 닦아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갑시다 주인공 공사를 네 몸주의 주인공 공사를 찾아야 전부 다 신랑이 됐든 자식이 됐든 밀고 나가고 지키고 갈 힘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 오늘날에는 그 몸주를 잘 찾아서 열어줄 터이니 너한테 준 거는 업양감으로 줬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명부리들에 흔들려서 그렇게 하지 말으라 이 말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업으로 열어주고 그 업으로서 잠시 잠깐 풀어서 갈 수 있으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신을 놀려서 신이 원하는 대로 그게 업이면 업, 영업이면 영업, 사업이면 사업, 공부면 공부 그쪽으로 발달을 시켜서 에너지를 분산을 해서 신들이 합장을 서서 이 가정에 재수를 주거나 재주 재간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차라리 우리가 왜 물을 막으면 뚝이 터지잖아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되 농로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가두고 해서 이렇게 용도별로 쓰면은 괜찮다는 말은 해드리고 싶어 신을 절대로 빼거나 올리거나 그런 우매한 함은 절대가 아니고 이런 살인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자. 너무 신나. 그래 얘기해. 네. 내가 그랬잖아. 너 지켜주는 동자 있다고.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 맞다. 나를 너무 몰라주고. 언제 왔던 신명인데 다 눌러놓고 덮어놓고. 애기들 봐. 지켜줘야 되잖아. 닦아줘야지. 닦아줘야지. 닦아.
사인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게 고민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애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직은 할 때가 아니고 라고 말씀하시고 애들을 위해서 빌고 또 빌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